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해리엣 터브먼이라고 하는 위대한 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마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발견을 했는데, 해리엣 터브먼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 보시면, 본명은 아라민타 로스라고 하시는 분이고, 1822년에 태어나셔서 1913년에 저기 돌아가셨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실천한 인권 운동가이자 남북 전쟁 당시 활동했던 노예 폐지론자 간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남북 전쟁하고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백인 중심의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역사적 인물, 그러면 그 남북 전쟁 시대에도 뭐 링컨 딱 떠오르는 인물이 뭐 링컨 같은 분 계시고 또뭐 스토우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토마저 씨의 오두막 같은 것을 쓰셔서 이제 어떤 그런 노예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런 것들은 배우는데 그 당시에 노예 그 해방 운동 당시에 노그 실제 노예였던 그런 흑인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는 별로 그렇게 소개되는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해리엇 터브먼 그런 완전 남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놀랍게도 흑인이시면서 여성이세요. 아주 다부지게 생기셨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신 분처럼 보이시죠. 참, 이런 분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분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주 굉장히 많은 업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양이 많아서 아마 한 2부 정도로 나눠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개요 같은 것은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저희 구체적인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족과 출생. 해리엣 터브먼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라민타 거티 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예였던 부모 그린과 벤 로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리스의 주인은 그러니까 부모 중에 이게 어떤 분이 여성이고 어떤 분이 남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고 어떤 분이 어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봅시다. 리스의 주인은 매티 패티슨 브로디스. 이게 브로디스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인이었으니까 영향 관계가 더 많았겠죠. 그리고 벤은 메리의 두 번째 남편 앤서니 톰슨의 소유로. 그러니까 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인이 달랐던 것을 아시네요. 각각 다른 농장에 속해 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블랙워터강에 큰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주인들. 대부분의 미국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확한 출생 시기나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 출생 시기에 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편이다. 그렇죠. 노예들 이런 분들 보면 우리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노예 무슨 뭐 언제 출생했는지 이름조차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역사가들은 대부분 1822년 또는 1820년으로 추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뭐 그거죠. 출생연도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옛날에는 특히 노예 출신이고 여성이면은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걸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충 1820년에서 25년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터브먼의 외할머니 마데스티라고 하는 분은 아프리카의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도착하였다. 아프리카 사람이신데 외할머니가 또 비참하게 끌려왔겠죠. 그쵸? 막 습격당하고 마을이 이렇게 해서 그의 조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그렇겠죠. 노예로 끌려왔으니 뭐 이런 게 남아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릴 적 터브먼은 자신이 아시안티족, 현 가나에 살던 부족이라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것을 뒷받침한 증거들은 거의 없다. 그의 어머니 릿, 백인의 아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역사가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걸 텐데, 여러분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미국 노예 농장주들 백인들은 흑인 여성들을 처음 봤을 때 저런 짐승 같은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비방하고 그랬지만 10년이 지나기 전에 백인과 흑인의 혼연, 그러니까 흑인 여성 노예를
그 남자 주인들이 뭐 강간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결혼하거나 해가지고 낳은 애들이 3만 명이 넘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백인 남자들이 얼마나 이중 기준적이고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리슨 브로디스 가족의 집에서 요리사로 일하였다고 하고요. 아버지 벤은 능숙한 목수로 복수 일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1818년에 결혼을 하였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9명의 자식을, 아휴, 노예는 많이 낳죠, 또. 그래서 어쨌든 1822년에 그래서 민티 해리엇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라고, 리슨 가족을 지키려, 이게 아버지가 리신인가 봅니다. 가족을 지키려 애를 썼지만 노예 제도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에드워드 브로디스는 그의 세 딸을 팔아넘겼대요. 와, 영원히 가족들로부터 결별시켰다고 한다. 아이고,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9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중에 세 딸을 다른 데다가 다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조지아주에서 온 노예 상인이 브로디스에게 리스의 막내 아들 모세를 팔아넘길 것을 제안해 오자, 막내 아들이니까 또 얼마나 또 아꼈겠습니까? 그렇죠? 막내인데. 그는 다른 노예와 자유 흑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달간 모세를 숨겼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숨겼다는 거죠. 아, 벌써 굉장히 얼마나 인간적으로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알수 있죠. 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죠? 또 그는 자신의 자식들을 매매하는 것에 관해 주인에 맞서기도 하였다. 이렇게 좀 약간 반골 정신, 반항하는 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반골 기질을 그의 딸이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용감한 가장의 모습을 볼수 있네요. 정의롭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브로디스와 그 상인이 모세를 잡으러, 그의 아들 막내 아들 모세를 잡으러 노예국에 들어왔을 때 리슨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죠. 그 해리엇의 아버지가, 당신들은 내 아들을 쫓고 있죠.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오는 첫 번째 남자는 내가 머리를 쪼개버리겠어요. 하, 참 멋있습니다. 야, 이런 아버지 멋있죠. 그쵸? 아, 딱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딱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브로디스는 결국 포기하고 매매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브로디스는 주인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 노예 자식이 저게 감히 내말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터부문의 전기 작가들은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저항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딸이 이런 광경, 아버지가 맞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강경하게 저항을 하면 이들도 물러서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리시라고 하는 그녀의 아버지가 계속 순응하고 복종하고 그러한 모습만을 보여줬다면, 그 딸인 해리엇도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저항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년기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일화가 있겠죠. 보시면, 어머니가 곧큰 집에서 일하게 돼서 가족들 돌볼 시간이 없어지자 어린 터부머니 동생들을 돌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죠?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그 대가족들 보면은 그 누나가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 이런 거 많죠? 근데 또 대가족인 경우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5살, 6살 정도 됐을 때 그는 미스 수잔이라는 여자에게 아이 보는 여자로 고용되었다. 이거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다섯 살 때부터 아이 보는 여자, 아이인데 아이 보는 여자로 고용이 되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렇게 일해야 되고 학대당합니까? 터부모는 아기가 잘 자는지 지켜보는 역을 맡았다. 이거 아기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자기도 졸리고, 아이인데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깨어나 울기 시작하면 터부모는 채찍질을 당했다.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기가 칭얼칭얼거리면, 아기가 칭얼대는 게 무슨 터부모 잘못이겠습니까? 이 여자의 잘못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터부모는 채찍질했다. 아, 가슴이 아프네요. 그는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다섯 번을 채찍질 당했던 날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아이고,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다섯 번 채찍질을 당했대. 다섯 살, 여섯 살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때의 상처는 평생 그의 몸에 남았다. 아, 여자의 몸으로서 이때 채찍질 당했던 상처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겠죠? 또 이후 설탕 덩어리를 훔쳤다는 누명을 쓴 터부먼은 이웃집의 돼지우리에 5일 동안 숨어 지냈으며 설탕 덩어리를 훔치지도 않았어요. 훔쳤다는 누명을 써서 이웃집의 돼지우리, 아우, 얼마나 냄새나고 시궁창이고 여러분. 하루가 뭡니까? 5분도 있기 싫은 곳에 5일 동안 숨어 지냈으며 여기서 동물들의 사료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사료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료도 아니겠죠? 아, 진짜 그야말로 막그 잔반 같은 거,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찌꺼기 뭐 아우 이런 거 줄을 썼을 텐데 5일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굶주린 상태로 그는 미스 수잔의 집으로 돌아왔으며 심한 구타를 당했다. 아,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 이후 그런 학대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여러 겹 끼어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몸도 약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저도 어렸을 때, 저기 무슨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체육 선생님이 심하게 엉덩이 때리고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체육복 조금 더 두껍게 입고 막 그런 적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혹여 구타 당하려 할 때는 소리를 질렀다. 약간 자기 방어 본능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또 언젠가 그는 벌을 받는 도중 백인의 무릎을 깨물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자애가 어린 나이지만 자꾸 가만히 있으면은 저항하지 않으면 계속 구타하고 때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백인들한테 약간의 저항을,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의 저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독하게 그냥 백인의 무릎을 깨물었는데, 이후 그 백인은 이제 그 해리의 터보먼을 보면 약간 이렇게 슬슬 좀 이렇게 눈치도 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저항했던 모습,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백인한테 조금 밉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항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는구나 하면서 저항의 가능성을 발견했겠죠. 네. 그래서 또 어릴 적에 제임스 쿡이라는 이름의 대농장 주인 안에서 일하였으며 그곳에서 그는 근처의 늪에서 사향쥐쥐이란 쥐가 있나 봅니다. 덫을 확인하는 일을 맡았다. 아이고, 이것도 어린 나이에 여자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늪이랍니다. 늪. 근처에 늪. 그럼 뭐, 늪이니까 온갖 동물이 있겠죠. 사향쥐쥐를 먹는 여러 가지 또, 그 악어 같은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무섭고, 그리고 힘든 일이고, 늪이니까 잘못해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홍역에 걸린 이후에도, 홍역에 걸리면은 거의 열이 뭐 40도 가까이 나서, 그냥 와 이렇게 막 고열에 들떠 있는데도 허리 높이까지 오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 그는 병들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아, 지금 보십시오. 계속 고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영화로 만들면 참 얼마나 진짜 사람들이 막 믿지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보면 이렇게 만들면 아이 진짜 그랬겠어?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비인간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 간호로 또 회복이 되었는데 또 여러 농장에서 다시 고용됐으니까 5살, 6살 때부터 쉬지 않고 남자들 하기에도 어려운 일을 계속하고 구타당하고 그런 걸알수 있죠. 예. 터브먼은 이후 그때의 향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쵸? 이 어떤 그 지대 이러한 것에서 또 어렸을 때 그런 향수를 느끼면서 스테판 포스터의 노래를 인용해서 자신을 스와니강의 송년들에 빗대어 말하였다. 아, 나중에 한번 스와니강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더 나이를 먹고 강해지면서 그는 밭과 숲에서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남자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딱 보면 유년기부터 저항 정신이 있었고 억센 일을 할수 있을 정도의 체력도 있었고 어떤 그런 강함,
신체적 있고 정신적인 굉장히 강함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그녀가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아마 유년기까지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머리를 다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나와 있겠죠. 어느 날 터부머니 10대일 때 의류점에 보내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가 없이 농장을 떠난 다른 집의 노예를 만났다. 허가 없이 농장을 떠났으니까 도망 노예이겠죠. 그 노예의 관리자는 터부머니에게 그를 잡아둘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허가 없이 농장을 떠난 집의 노예를 잡아두라고 터부머니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터부머니는 이것을 다 거부했다. 그리고 노예가 도망치자 관리자는 그를 잡기 위해 2파운드짜리 물건을 던졌다. 이게 그건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일어나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상점 같은 데에서 그 주인도 있고 농장 노예도 있고 터부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터부먼 이게 얘네들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니까 터부먼 그너 저거 좀 잡아. 그런데 거부해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는 그 노예를 잡기 위해서 2파운드짜리 물건을 던졌다고 합니다. 2파운드짜리 물건이 뭔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네요. 그러나 그 물건은 빗나가 터부먼을 맞췄다. 2파운드니까 몇 킬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망가는 노예를 맞추려고 했는데 터부먼을 맞췄다고 합니다. 어디를 맞았나? 머리를 맞았나 보죠? 머리를 다쳤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후 그는 한 번도 빗질한 적 없고 양동이처럼 서 있던 머리카락이 그의 목숨을 구한 것 같다. 저 여러분 흑인들 보면 곱슬머리 분들 많으시니까 한 번도 빗질한 적이 없고 양동이처럼 이렇게 뻗친 머리처럼 이렇게 앞으로 머리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돼 있으니까 그게 조금 방어막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피를 흘리는 상태로 와 이상한 진짜 머리에 또그 무슨 물건을 맞았으니까 거의 뭐 뇌진탕도 증세도 오고 그러겠죠. 근데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졌는데 배틀 의자에 누워서 아무런 의학적 도움을 받지 못하지 이틀간 방치되었다. 아유, 참. 의사 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 지금 약한 사람이면 그냥 뭐라 그럴까, 이틀 있다가 염증 뭐 이런 거 생겨서 그냥 죽고 막 이럴 텐데, 그래도 사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방치되었는데. 그런데 이틀 동안 방치된 다음에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또 다시 밭으로 다시 내보내줬대요. 아이고, 참, 진짜, 이거 너무하네요. 너무해. 노예의 삶이라는 게 진짜. 보지도 못할 정도로 피와 땀이 얼굴로 흘러내리는 상태였다. 이렇게 밭에서 무슨 목화를 따거나 할때 계속 이렇게 또막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할 텐데 그러니까 또 땀과 피가 범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은 그가 6펜스어치도 되지 않는다라면서 다시 브로디스라는 주인에게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후 브로디스는 그를 파는데 계속 실패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소문이 난 거겠죠. 아, 이 해리의 터부먼은 말도 잘 듣지 않고 흑인 깨물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가 도망치는데 오히려 협조하고 그런다. 얘는 다루기가 힘들다 이런 거죠. 예. 계속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후 그는 발작을 일으키고 의식을 잃곤 하였으나 그러니까 뇌에 어떠한 부분을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질 발작처럼 뇌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생긴 거죠. 이 충격 때문에. 또 그는 그 상태에서 또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있었다. 간질 발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이렇게 발작이 있지만 의식은 조금 있는 상태. 그러나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곤 했다고 합니다. 위로 참.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신느림 같은 게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잠이 들었어. 막 이게 다 신경학적으로 뭐가 이상이 생긴 거죠. 뇌를 다쳐서.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렇겠죠. 가족들은 걱정이 되겠죠.
아, 얘가 어떻게 또 이렇게 된 거냐 하면서. 이러한 신체 상태는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훗날 라스는 그가 그날의 사건으로 측두엽 발작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였다. 측두엽. 그러니까 뇌의 옆부분이죠. 측두엽은 주로 왼쪽 측두엽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 브로카 영역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측두엽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환각이라든지 환청이 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측두엽 발작.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독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그 당시 그 흑인들의 커뮤니티는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서 흑인 영가도 같이 부르고. 여러분, 그 흑인들이 그 예배하는 거 보면 거의 막 축제 같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기독교에 영향을 받냐면, 한번 봅시다. 그는 기독교에 깊이 빠져들었다. 문맹이었지만 어머니로부터 성서 이야기를 듣곤 하였다. 그래서 보시면 성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런 혁명적인 그런 거, 가난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그가 기독교 어느 종파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유지하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러한 신념도 있으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들에게 백인인 주인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데 이용되었던 백인의 성서를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주인들도 흑인들이 교회에서 종교를 가지는 것을 반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러한 교리를 그러니까 백인들 멋대로 자기들이 이용을 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복종하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용했겠죠, 백인들은. 하지만 해리엣 터브먼은 이러한 백인의 기독교 이런 것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서의 다른 혁명적인 구절들이 있죠. 야훼가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이야기인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 모세가 모세 맞죠? 모세가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들, 이런 혁명적인 이야기에서 오히려 희망을 받았다. 그리고 뇌 손상을 입은 후 터브먼은 여러 환각과 선명한 꿈을 경험하였다. 아까 전에 측두엽에 손상이 있었을 테니까 환각과 환청, 선명한 꿈. 근데 그러한 꿈이 나타나는 것이 또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신이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겠죠. 이 시대는 뭐 뇌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또이 사람은 교육을 못 받은 또 노예였으니까. 그는 이를 하나님이 내리는 징조를 받아들이고, 이런 종교적인 관점은 그를 평생 이끌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각 환청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흑인을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가족과 어떻게 결혼하고 어떤 아이를 얼마나 낳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계속 나오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그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